현 정부의 감세 기조 속에 제주도 교육청이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0.2% 오른 1조 5,900억 원으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됐습니다. 교사들의 해외 연수가 대폭 축소됐고, 연구 용역 발주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제주도 교육청 살림살이 규모는 1조 5,963억 원.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 0.2%, 28억 원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1,400억 원 이상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감소가 예상됐지만 재정 안정화 기금 등 내부에서 가용 재원을 최대한 끌어모아 올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열악한 교육 재정 상황이지만 안전한 교육 환경과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오는 스포츠, 음악, 미술, 즉 예술 분야에 관한 이러한 부분의 예산들은 선생님이나 담당과 또는 학교 또는 사업체에서 요구한 대로 거의 대부분 다 인정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이나 디지털 교육,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예산들은 올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대폭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교사들의 역량 강화 사업들이 차지했습니다. 코로나의 재유, 본격화된 교사들의 해외 연수와 여비, 업무 추진비가 전년 대비 최대 26% 이상 대폭 삭감됐습니다. 전문가로부터 교육 정책의 타당성이나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비도 올해와 비교해 70% 이상 줄었습니다. 빠듯한 교육 재정 속에 교사들의 역량 강화 사업들이 줄줄이 축소돼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을 이번 주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